안녕하세요. 토니는 마지의 톤입니다. 자, 오늘은 토니는 마지 저희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심지어 오늘 영상 제작을 도와주신 레드셀 채널에서도 볼 수 없는 토니는 마지 익스클루시브 레드셀 전술 교육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박정성 대표님. 거기 날씨가 많이 좋아 보입니다. 저희 토니는 뭐하지 구독자분들 위해서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레셀 대표 박정성입니다. 아, 예. 엄청 짧네요. 자, 그럼 각설하고 자, 오늘 배울 전술 교육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뭘 배우죠? 오늘은 또 탄창 교환 영상을 찍을 건데 근데 그 탄창 교환 영상은 지난번에 그 레드셀 채널에서 한번 하셨었잖아요. 근데 굳이 그 레드셀에서 보여드렸던 영상을 뭐 다시 저희 채널에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번에는 BB총으로 했으니까 뭔가 좀 약간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총으로 보여드리는 것도 특별할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전국에 계신 비비건 유저분들께서 반감을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어 보인다. 비비는 없어 보인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탄창 교환 영상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두 가지 탄창 교환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Tactical Reload, 그건 전술 재장전, 그리고 Speed Reload, 그거는 신속 재장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 레드셀 영상에서도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말로 하는 거는 뭐 그만하시고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번 내용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 방법 차이에 대해서는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 탄창 그리고 풀 탄창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를 반복적으로 하시면 돼요. 부대에서 아무래도 한국 기준이다 보니까 BB총으로는 아마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총으로는 탄창 교환을 할 때 탄을 한 발 약실에 넣어 놓고 그리고 빈 탄창을 삽입을 한 다음에 풀 탄창을 이제 신속 재장전을 하기 위해서 편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MT 탄창 다시 끼워 넣고 풀 탄창 다시 끼워 넣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지난번 제 겨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스피드 리로딩 하고 사격하고 탄창을 주워서 택티컬 리로딩 연습하고 다시 집어넣고 사격. 네, 이렇게 하시면 뭐 흐름은 똑같지만 저보다는 전문가인 요 레드셀 박종성 대표님께서 보여주시니까 훨씬 더 멋있어 보입니다. 다시 자, 그러면 박 대표님, 그럼 이렇게 연습하는데 뭐 특별한 장점이 있을까요? 요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탄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습하는 데에도 굉장히 탄을 많이 소모하지 않고 연습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예, 그렇죠. 맞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질문으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기도 하고 인터넷에 보면 이런 걸로 막 사람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말싸움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탄창 이렇게 교환할 때, 안전을 잠그시나요? 안 잠그시나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탄창 교환을 할 때, 안전을 거냐, 안 거냐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던데, 이건 부대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부대 SOP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아, 마지막으로 그 한 번 더 앞에 영상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레드셀 분들한테 탄창 교환 영상 보였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도 탄창 교환 꾸준히 연습하시고 저도 계속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안녕.